안녕하세요. 박경현 PD입니다. 새 학기가 시작될 때마다 대학생들이 마주하는 가장 큰 고민, 등록금이죠. 하지만 정작 등록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아는 학생들은 거의 없는데요. 그런데 여기 등록금 사용 내역을 알기 위해 자기 학교를 상대로 싸움을 벌이는 대학생이 있습니다. 이 대학생은 힘들게 받아낸 총장님의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을 들고 뉴스타파를 찾아왔습니다. 총장님은 학생들의 등록금을 어디에 어떻게 쓰고 계실까요? 국립제주대학교로 가보겠습니다. 기자를 꿈꾸는 제주대 언론홍보학과 4학년 문준영 씨. 수업을 마치고 학생 식당으로 향합니다. 오늘 점심 메뉴는 떡볶이와 김밥. 점심은 무조건 저희 학식 먹고요. 학식 메뉴가 말 없으면 안 먹어요. 왜 여기서 먹어요? 왜 여기서 먹는 거예요? 싸가지고. 가까우니까. 너무 싸요. 학식도 3,500원밖에 안 하니까. 이 친구들의 최대 관심사는 등록금. 준영 씨 친구 대일 씨는 매번 받던 성적 자각금을 이번 학기에는 받지 못해 걱정입니다. 원래 1학년 때부터 성적 자각금을 계속 받았어요. 근데 국가 자각금이랑 성적 자각금을 하면 내는 돈은 해봐야 한 20, 30만 원 정도 내고 학교를 다녔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르바이트에서 제가 학비를 대는 입장이라서 제가 쌍둥이라서 대학금이 두 배로 나가요. 그래서 전 제가 직접 버는데 직접 버는 입장에서 160도 싸다거나 진짜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준영 씨는 자신이 내는 등록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등록금의 3분의 2가 넘는 기성회비 사용 내역이 특히 궁금했습니다. 등록금이 한 뭐 170만 원, 160만 원이면 기성회비가 뭐 130만 원, 126만 8천 원 이런 식으로 수업료는 뭐 37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총장님의 업무 추진비도 기성회비로 충당합니다. 그래서 준영 씨는 학교에 총장님의 업무 추진비에 대해 정보 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비공개 통보. 청구를 했는데 비공개를 했어요. 근데 이유가 조금 웃겼던 게 그 영수증 있잖아요. 밥 먹고 나온 그 영수증이 그 뭐 개인 정보? 뭐 기업 정보라고 해서 그걸 못 보여준대요. 이후 총장실에서 학과 사무실로 이상한 전화도 했다고 합니다. 핸드폰으로 전화가 와서 학과에서 전화가 와서 준영아 무슨 일 있냐? 학과 조교 선생님이 그러니까, 아니 어떤 것 때문이에요? 물었더니 뭐 안 그래도 저 비서실에서 전화 왔어. 그래서 너 어떤 학생이냐고 물어보니까 네. 뭐 그냥 왜 그러시냐고 하니까 그 업무 추진비 관련 얘기를 하더라고. 네네네. 우리 학과에서는 모범적인 학생이다. 네. 자꾸 뭐 책 잡는 것 같은 느낌 들어서 다른 얘기는 안 했어. 처음에는 솔직히 학생이잖아요. 총장 비서실에서 학과로 전화 왔다니까 약간 아 이게 나한테 해가 될까. 가려진 그거만 그래도 준영 씨는 비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이제 비서실장이 다시 연락이 와서 이의 신청을 취하해 달라. 추하해 주면은 14년도 대학원 주겠다. 우여곡절 끝에 결국 자료를 받아냈지만 중요한 정보는 모두 지워져 있었습니다. 대상인이 뭐니 뭐 다 지워놨어요. 누구랑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게 다 이렇게 줘서 주니까 저는 황당했죠. 영수증이 흐릿해서 안 보이는 게 너무 많았어요. 다시 전화를 해서 열람을 할 수 있게 해달라. 영수증 가격이라도 좀 제대로 알고 싶다 해서 빠진 부분들은 이제 열람 통해서 가격 다시 쓰고. 준영 씨는 총장님의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을 보고 나서 왜 그렇게 공개를 꺼렸는지 알게 됐습니다. 2014년 총장님이 사용한 업무 추진비는 총 4,300만 원. 이 중 2,700만 원을 밥값으로 썼습니다. 한 끼에 135만 원을 쓴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랑 몇 명이 밥을 먹었는지는 가려져 있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까만색으로 다 지워놓으셨더라고요. 까만색으로 지워는 굳이 필요가 없어서 저 영수증만 요청했었잖아요 처음에. 그러면 2014년도 것도 가려놓으신 거 다시 뭐 청구를 하면은 주시나요? 우리가 정리 자체도 안 돼 있고 세세한 내용은 다 안 적거든요. 이게. 총장님이 가장 애용한 식당은 고급 와규 전문점입니다. 지난해 7번을 갔습니다. 소고기 1인분에 38,000원. 총장님은 이곳에서 식사 한 번에 135만 원을 결제하기도 했습니다. 총장님도 잘 오시고 굳이 설명 안 하셔도 아세요. 구조 같은 거. 하도 많이 오셔가지고 총장. 공휴일에도 업무 추진비로 자주 식사를 했습니다. 토,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업무 추진비로 밥을 먹은 횟수는 9번. 총장님은 특1급 호텔 안에 있는 이 그릴 레스토랑에서 공식 일정이 없는 일요일에 34만 원짜리 식사를 했습니다. 저번에 생신 때도 오셨어요, 가족들하고. 업무 추진비를 좀 보고 있는데 자주는 아닌데 그리고 있잖아요. 여기서는 이혼자 그래도 낱낱이 말씀드릴 수 없어요. 기획재정부는 증빙 자료 없이는 공휴일에 업무 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총장 측은 기관장은 그 규정에서 예외라고 주장합니다. 기관장은 그 예외로 처리를 하고 있어요. 기관장이 예외라는 거는 어떤 규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정과에 한번 여쭤보셔야 할까요? 재정과에 확인해 보니 총장 예외 규정은 제주대 자체적으로 정한 거라고 합니다. 토요일하고 일요일이라서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학교 자체적으로 그렇게 정한 건가요? 그렇죠. 학교 자체적으로 정한 건데. 기관장은 사유서가 없어도 된다고 학교 자체에서 정한 거면은 그건 총장님만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학생 식당에서 2, 3천원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학생들과 함께 총장님의 단골집에 가봤습니다. 진짜로 먹는 거예요? 김치찌개가 21,000원이네. 제일 싼 거 먹자.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꼭 이런 데 비싼 데 와야 좀 업무 추진이 잘 되는지 한번 더 물어보고 싶어져요. 와보니까. 총장님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에는 밥값 말고도 이상한 구석이 많습니다. 특히 1,300만 원에 이르는 현금 사용이 눈에 띕니다. 경조사비가 가장 큽니다. 지난해 경조사비 지출은 모두 124건, 665만 원입니다. 경조사비도 정확한 대상을 적어놓지 않아서 총장님의 사적인 인맥인지 업무로 맺은 관계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소속 말고 그 외, 그 밖에 있는 관계, 뭐 예를 들면 뭐 국회, 도의회, 유관인사 자녀 결혼, 언론사들한테도 굉장히 많이 줬더라. 한 번에 몇십만 원씩 지출한 유공직원 경력금도 모두 225만 원. 역시 누가 경력금을 받았는지 내역이 없습니다. 유공직원 경력금으로 60만 원이 나갔는데 60만 원이 어디 갔는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갔겠죠. 어느 직원들이. 참고도서 구입 비용은 87만 9천 원을 지출했습니다. 하지만 영수증도 없고 어떤 책을 구입했는지도 정확히 모른다고 합니다. 총장님은 오르메라는 모임의 회비 36만 원도 해마다 업무 추진비로 내고 있습니다. 오르메는 제주도 기관장들의 친목 모임입니다. 근데 이 제 모임이 총장님이 아니었으면, 총장이랑 직함이 아니었으면 거기 갈 길이 없잖아요. 하지만 도지사와 교육감 등 다른 구성원들은 사비로 회비를 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업무 추진비로 집행이 되지 않고 지상 사비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 확인해 보니까 저도 그 개인 사비로 하고 있습니다. 도지사하고 교육감은 다 사비로 내셨더라고요. 그랬다고 그게... 하더라고요. 결국 총장님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면담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럼 언제 시간이 나세요? 아니, 면담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니까요. 이게 그냥 면담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면담 대상이 아니에요.
비싼 곳을 엄청 많이 자주 가셔서 그래서 어떤 특별한 이유 같은 게 있는지. 충자 총장님은 저기 장관급인 건 알고 계시죠? 네. 장관급인데 일반인들처럼 우리처럼 그냥 아무 데나 가서 식사하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염없이 총장실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지시장님 무슨 중요한 것인가요? 어느 거예요? 원래 농부하고. 운이 좋게 식사를 하러 가는 듯한 총장님과 마주쳤습니다. 누구한테 갔는지도 잘 모르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간 개인 정보 때문에. 그리고 또 너무 비싸신 식당 많이 가시는데. 어디요? 라든지 아니면 뭐 가양. 아, 그게 안 비싼 거예요? 안 비싼 것 같은데. 정말요? 네. 우리가 가서 제일 싸구리 먹으니까. 누가다가 아르바이트로 번 기성기로 근데 하는 건데. 통장이 지금 그보다 더 많은 예산을 따를 노력하거든. 총장님, 네. 학생이 면담 요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준영 씨도 4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해서 등록금을 벌어왔습니다. 돈을 낸 사람이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아야 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준영 씨는 그래서 총장님의 답변에 화가 납니다. 총장님이 좀 만족할 만한 답변을 해줬나요? 아니죠. 만족할 만한 답변은 못 들었죠. 계속 할 건가요? 당연히 해야죠. 근데 이거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제가 학교를 비판하는 게 아니잖아요. 잘못된 거를 지적하는 건데 잘못되는 걸 지적을 하면 잘못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더라고요. 그래도 해야죠. 네. 뉴스타파 박경현입니다.